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우리가 흔히 손맛은 타고난다라는 말이 있죠. 요리책을 보고 잘 따라 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맛은 안 나고 그렇다고 요리학원을 다니자니 시간도 없고 이래저래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시간도 없고 그리고 손재주가 없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손쉽게 요리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박수혜 리포터가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제가 만나고 이 선생님께 배우면 되거든요. 사실 제가요, 이 다정다감에서 꽝손 소리를 꽤나 듣고 있는데요. 이런 저도 꽝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고 왔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언제 어디서든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자신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쉽고 간편하게 알려주는 우리의 요리 선생님. 지금 바로 소개시켜드릴게요. 공기 좋고 물 맑은 고장, 충남 부여의 한 시골 마을. 이곳에서 특별한 요리 수업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짜라란! 짜잔! 어때요? 완벽한 준비죠? 아니, 소연 씨 오늘 복장이 좀 독특하네요. 감독님, 제가 오늘 너무너무너무 설레요. 왜냐면요, 제가 오늘 대단한 요리 선생님을 만나러 가거든요. 이 선생님이요, 제자가 무려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니요, 무려 7만 명의 제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7만 명이라고 하니까 감이 조금 안 오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숫자예요. 굉장하죠?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소혜가 갑니다. 출발! 오늘 뭘 배울까? 아, 주소대로라면 여기가 맞는데 지금 여기가 제대로 온 거 맞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제가요, 여기에 오면은 7만 명의 제자를 둔 요리의 대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찾아왔는데요. 네, 제가 인터넷 방송에서 집밥을 손쉽게 만들어서 이렇게 구독자님들 가르쳐주고 있는 영자 씨의 부엌을 운영하는 사용자입니다. 오늘의 특별 요리 선생님, 바로 인터넷 방송 진행자 서영자 씨인데요. 집밥 요리로 구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셨대요. 아, 선생님께서 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 선생님이셨구나. 네. 이제야 좀 이해가 가네요, 선생님. 근데 사실은 네. 7만 명도 넘어요. 훌쩍 넘어요. 훌쩍 넘어요? 네. 어머. 한 7만 8천 명 정도 돼요. 오늘 우리 리포트님도 저와 함께 아주 맛있는 집밥을 한번 배워보세요. 제가 아주 쉽고 맛있게 가르쳐드릴게요. 아, 선생님, 근데 제가 평소 요리 실력이 완전 꽝이에요, 꽝. 괜찮을까요? 아, 괜찮으세요. 우리 딸도 꽝인데 잘해요. 정말요? 네. 그럼 오늘 제가 선생님 믿고 한번 배워봐도 네. 될까요? 네, 절 믿고 한번 오늘 요리에 도전해보세요. 오늘이 마침 업로드 영상을 촬영하는 날이었는데요. 제작 과정을 함께하면서 요리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요리형 대기 첫 번째, 재료 준비부터 시작합니다. 만드는 음식들 재료가 다 이 텃밭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다는 아니고 네. 업로드 된 것 중에서는 아욱국, 아욱죽, 안 그러면 부추전 그런 거는 저희 텃밭에서 키운 거예요, 직접. 와. 쉽게 구독자님들도 구하실 수 있는 식재료로 제가 택해서 하고 있어요. 오늘 수육하고 같이 먹을 파무침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파를 뽑을 건데 밑둥이 통통하게 큰 걸로만 뽑으셔야 돼요. 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평범한 주부님이신데 방송을 만드신다니 영자 씨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인터넷 방송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 미국에 나가 있는데 음식을 하면 저한테 꼭 물어봐요. 근데 막 가르치려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지금 왜 옆에서 편집해주는 딸이 보고 있다가 엄마에게 방송국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는 방송국을 엄마가 개설을 하면 엄마 모습을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하대요. 제가 있어 보니까 저도 엄마랑 있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엄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엄마의 마음이 담긴 요리 레시피. 당연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요리 재료 준비는 완료가 됐으니까요. 이제 한번 요리를 시작을 해볼까요? 아, 네. 네. 그렇게 하세요. 근데 네. 이거 촬영하려면 우리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을 불러야 되겠죠? 아, 어디 계세요, 선생님? 여보! 예? 촬영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오, 그럼 남편분이시자 또 촬영 감독님께서 나와주셨어요? 그러면은 주로 촬영은 아버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간단한 건 제가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은 주로 이제 딸이 하고. 그럼 오늘은 아버님 어떻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촬영 장비를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이게 스마트폰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잘 못 만지니까 스마트폰이 아주 찍기도 편하고 이거 아주 뭐 오만 거 다 하고 있으니까. 예. 역시 장인은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 아버님, 아버님을 두고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자 씨 담당 촬영 감독님까지 모시고 드디어 레시피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어머나, 아직 준비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장작불에 가마솥까지 등장했습니다. 아우, 근데 선생님은 단련이 되셨나 봐요. 전 눈이 따가워가지고 눈을 못 뜨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매번 가마솥을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가끔씩 해요. 네. 가끔씩 하는데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이런 거를 이렇게 연출로 보여드리는 거죠. 가끔씩 한번 고향의 맛을 느끼라고. 구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영자 씨만의 차별성. 이번엔 이색제로까지 준비하셨다는데요. 어떻게 쓸지 궁금하시죠? 촬영과 함께 공개합니다. 준비 다 됐어요. 예, 이제 시작할게요. 촬영 시작할게요. 네. 안에 이렇게 보면은 나무가 있잖아요. 이 나무 위에다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물에 잠기지 않게. 그래야 이게 실형이 돼갖고 그 위에서 잠기지 않고 익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선생님 영상 찍으시는 거 보니까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아니 무슨 말씀을요? 제가 뭘 잘합니까? 대본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어제? 아니요 대본은 없어요. 그냥 항상 그렇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막힘없이 말씀을 잘하시는지. 평소에 원래 청산유수로 말을 잘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비법이 있나요 혹시? 우리 딸이 옆에서 보는데 우리 딸이 못 따라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따라하기 쉽게 하다 보니까 아 그럼 구독자님들도 이 정도는 아주 쉽게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될 수 있으면 음식을 잘 못하는 저희 딸을 생각해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표현하려고 그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마솥 뚜껑 오픈! 잘 삼겼나 제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핏물이 안 올라와야 돼요. 핏물이 안 올라오죠? 다 삼긴 거예요. 오늘은 파자리를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지금 수육을 삶고 있어요. 수육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파자리를 할 거예요. 파를 채를 쳐야 하는데요. 채를 치기 좋은 사이즈로 일단 잘라주세요. 파 심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채도 굵게 되고 그리고 썰 때 가늘게 안 썰어져요. 그래서 항상 채를 칠 때는 속을 빼내고 쳐야 돼요. 그래야 가늘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번엔 양념 비법 차례. 액젓을 더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국물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소금을 한 꼬집 더 넣어주세요. 참 쉽죠? 맛 평가는 촬영 감독 겸 시식단인 남편이 담당하신대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네. 그럼 합격. 그럼 그렇게 담아보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음식의 합격의 기준이 아버님 입맛인가 봐요. 그렇기도 저의 또 기준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파절이 몇 네. 점이에요? 얼마큼 맛있으세요? 평소가 네. 비슷한데 네? 그래도 오늘도 100점입니다. 100점이요? 네. 평소에 그러면은 사랑해 더 많이 하세요? 맛있어 이 말 더 많이 하세요? 맛있다 술 더 많이 합니다. 그 말 들으면 좋으세요? 그럼 좋죠. 어머. 남편이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 그러면 사랑해 만큼이나 그것도 행복해요. 쉬운 레시피로 맛을 잡는 영자 씨만의 요리. 집밥이 그리울 때, 고향의 맛을 내고 싶을 때,
인터넷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이 맛있는 요리를 배워볼 수 있는데요. 영자 씨의 부엌에 가면 300여 개의 다양한 요리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 찌개, 밑반찬, 35년 주부 경력이 모두 이곳에. 레시피가 공개될 때마다 구독자들의 감사 댓글이 줄을 잇는데요. 구독자 7만을 넘어 10만까지 채울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영자 씨의 부엌은 맛있어. 영자 씨의 부엌은 즐거워.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요리. 행복한 영자 씨의 부엌. 놀러오세요. 푸짐한 만찬이 차려졌습니다. 지인들의 입맛도 제대로 사로잡은 것 같죠? 저는 영자의 부엌을 보고서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 해보셨어요? 된장찌개 같은 거 너무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언니가 이거 이거 어쩌면 이렇게 짜지도 않고 뭔가 네. 달달하네요. 또 이거 언니가 뭐예요? 이거 해주시면 저 두 그릇씩 먹어요, 진짜. 비법이 있나요? 이 된장국의 비법이 뭐예요? 전수받은? 언니만의 비법. 그 영자의 부엌을 보시면은 다 나와요. 그 영자 씨의 부엌에 오면은 모든 음식이 다 밥도둑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밥을 한 공기 먹는 분들은 기본이 세 공기. 심지어 저희 아들은 아침을 잘 안 먹는데 이 된장찌개 하나만 가지고 아침을 무려 다섯 그릇을 먹은 그런 과거가 있어요. 정말요? 예. 전원 생활하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 텃밭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저희 주부 입장에서는 친근한 것 같아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 때, 또 그 요리를 대접할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는 영자 씨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남한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좀 남고 싶어요. 마지막 제 이제 인생은. 그리고 이제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 영상을 보면은 엄마를 보는 것 같고 할머니를 보는 것 같고, 안 그러면 잠깐 꿈속에서 한국을 다녀왔다는 느낌을 들 수 있게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영자 씨, 앞으로도 화이팅 해주세요. 영자 씨 화이팅! 네,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지던 참에 영자 씨의 부엌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식욕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엄마의 손맛을 공유하고 있는 영자 씨의 부엌. 요즘 뭐 거의 8만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크리에이터 서영자 씨를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상당한 구독자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어떻게 처음 시작하실 때 뭐 시작은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시작한 거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팬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 상상은 못했어요. 네. 상상은 못했지만 열심히 처음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 한 3편 좀 올렸을 때 딱 그때 느끼는 마음은 뭐냐면 구독자님들이 와서 보고 나가시는데 네. 제 영상이 볼 게 없잖아요. 3편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좀 더 네. 내가 노력해서 네. 다가가야겠다 생각해갖고 네. 처음에는 일주일에 7개를 네.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신 거예요. 네, 100일 동안. 100일 동안. 네. 그게 이제 제가 그 구독자님들이 제 채널에 들어왔을 때 볼거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열심히.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네, 세상에 이제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엄마의 손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럼 구독자들이 우리 서영자 씨만의 어떤 점을 그리고 어떤 요리법을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제 요리가 보편적 좀 간단해요. 네. 그리고 뭐 어디든지 시장에 재래시장 가면 흔히 있는 그런 재료를 갖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를 요거를 들어가야 맛있다 요거 아니에요. 제 영상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이 그 비법대로 따라서 집에 있는 간장 있고 뭐 참기름 있는 걸로 했는데도 네. 해보면 너무 맛있으니까 네. 저한테 막 댓글로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네.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전화번호를 달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칭찬을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네. 이게 보통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서영자 씨는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과 그리고
손재주가 없는 딸 덕분에 그렇죠? 지금 이런 네. 상당한 크리에이터가 네. 되신 덕분이라고도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네, 네.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네. 그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게 뭔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절미를 해야 되는데 방앗간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쑥 인절미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좀 쉬운 방법으로 풀어서 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한 게 밥솥 있어서 해갖고 쪄서 고무를 묻혀서 네. 했을 때 멀리 있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막 댓글 남겨주면서 너무 좋다고 미국은 네. 방앗간이 없대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하는 네. 방법으로 하시고는 쑥은 많대요. 네. 그러면서 서로 댓글로 소통할 수 있는 거. 네. 네. 그럴 때는 참 많은 보람도 느끼실 것 너무 같은데 좋지요. 오히려 또 이렇게 받으시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레시피를 알려주시고 오히려 또 감사하게 받으시는 것도 있다면서요. 저도 있어요. 제가 35년 동안 그냥 집밥을 한 사람이니까 사실 대충 이렇게 해요. 제 눈 대충으로. 그런데 이 구독자님들이 절 따라 하시려면 정확한 레시피가 나와야 해요. 네. 근데 그 레시피를 제가 찾아서 했을 때는 네. 저도 구독자님도 덕분에 그 정확한 레시피를 네. 얻을 수 있어서 행복한 거죠. 아까 부르신 노래가 혹시 네. 구독자분이 선물하신 그런 노래 아닌가요? 왠지? 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분이 저한테 선물을 하셨어요. 오프닝 곡 같은 네, 경우에도 오프닝곡. 만들어서 네, 직접 네, 주셨다고 네, 하셨어요. 네, 네. 그때의 기분은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웠어요. 다른 채널에서 보지 못한 네.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시는 분들이 지루하면 안 되고 그런데 한번 시범 삼아 앞부분에 한번 넣어볼까 해서 저희 딸이 이제 정말 현명하게 한 것 같아요. 앞부분에 영상에 모든 열의를 압축해 갖고 딱 넣어줬을 때 네. 다들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만약에 음악이 안 나왔으면 얼마나 제 영상을 틀었을 때 심심할까라는 생각까지 해요. 맞아요, 네. 선생님. 근데 선생님 제가 저 인터넷 방송 꿈나무로서 좀 궁금한 게 네? 구독자가 8만이면은 수익도 네. 적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아, 수익도 뭐 제가 이 나이에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저 아닌 모든 분한테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최고죠. 돈보다 더. 너무 사실. 멋있으세요.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지금도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앞으로도 알려주실 게 더 많이 남아 있으세요? 어떠세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요? 네.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희 나라 음식이라는 게 같은 재료를 갖고도 다양하게 양념을 네. 하잖아요. 네. 제가 매주 김치 종류를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월요일마다 김치 네. 종류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자, 뭐 요 시간쯤 되면은 오늘 저녁은 뭘 해 먹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영자 씨의 부엌을 살짝 들여다보시면은 그 고민을 조금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의 계획 좀 들어볼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요리를 이제 뭐 전문적인 요리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제가 제가 이렇게 힘이 됐으니까 네. 제가 부여와 살아보니까 네. 다문화 가정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재능 기부를 하고 싶어요. 음식을 가르쳐주는. 예, 음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네. 우리 외국에서 오신 주부들을 위해서 네. 또 이렇게 네. 자원봉사 해주고 싶다고 네. 하셨어요. 앞으로도 계획하신 일 잘 이루시길 네. 바라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웃지역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경상남도 창원시 의령으로 떠나볼 텐데요. 활력을 불어넣는 수목원 숲체험과 함께 이색 승마체험을 즐기고요. 맛있는 메밀국수의 매력에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달려라 달려 시골길을 마음껏 누비고 근데 이렇게 마차로 가니까 그게 중세시대 같아요. 의령이 자랑하는 별미 중의 별미, 메밀로 만든 의령 소바로 입맛 잡고 여기 숨 맞아요? 우와! 활력 충전 힐링 가득 의령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새파란 하늘 아래 짙은 초록빛을 더해가는 의령. 맑은 여름 기운이 물씬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곳은 의령인데요. 지금 의령에는 여름철 입맛을 사로잡는 별미와 힐링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의령 여행 함께 하시죠. 출발! 고고! 의령 자굴산 자락에 위치한 한 수목원. 싱그러운 잎사귀 사이로 여름 햇살이 살짝 비쳐 더없이 산뜻한데요. 숲속으로 들어가자 많은 분들이 맨발로 걷고 계시더라고요. 도심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막 그 생활하다가 이 숲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리고 맨발로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고 막 너무 건강해지는 거. 그럼 저도 맨발로 한번 걸어볼까요? 생각보다 푹신푹신하고 안 아파요. 그렇죠. 흙이 되게 시원해서 좋네요. 숲이 많아서 엄청 시원해요. 높다란 나무들이 뿜어내는 시원한 공기, 그리고 꽃들이 자아내는 싱그러운 향까지 마음까지 정화되는 기분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표정이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 예. 피톤치드에서 생성되는 테라페닌의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예. 수목이 1,400여 종이 있고요. 그 약초 종류는 300여 종, 그다음에 그 허브 종류는 100여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다 치유인자에 속합니다. 이번엔 좀 더 느긋하게 숲을 즐겨볼 차례. 아늑하게 자리를 펴주는데요. 숲에 몸을 맡기고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 푸른 기운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넓다란 초원에 자리한 승마장. 우와, 말 진짜 크다. 안녕, 안녕하세요, 얘들아. 우와, 말 너무 귀엽다. 승마장 하면 역시 승마 체험이죠. 사뿐사뿐 가벼운 발걸음으로 움직이는 말들. 그 경쾌한 리듬에 사람들도 신이 났습니다. 지금 바람에 말 꼬리도 이렇게 휘날리고 사람들도 되게 리듬감 있게 움직여서 되게 신나 보여요, 진짜. 저도 안 타볼 수 없겠죠. 안전장비부터 야무지게 착용하고요. 새하얀 백마의 듬직한 등에 올라타는데요. 말이 순해서 그런지 전혀 무섭지 않더라고요. 조이야, 잘 부탁해. 자, 조이야, 가자. 조이와 함께 출발. 이쪽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우와, 진짜 초원이에요. 우와. 탁 트인 녹색 초원을 말과 함께 달리는 이 기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이런 걸까요? 온몸으로 자유를 만끽해봅니다. 풀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저희 좋으니까 누나도 좋아. 오, 선생님. 네. 이거 꽃마차 아니에요? 네, 꽃마차요. 진짜 예쁘다. 애기들이 좋아하게끔 제가 만들었어요. 직접 만드셨다고요? 네. 마치 동화 속에서 금방이라도 튀어나온 것처럼 꽃이 가득한 꽃마차. 어서 타보고 싶어집니다. 와, 꽃마차다. 예쁘다. 이런 거 타본 적 있으세요? 네, 오,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한 30년 젊어진 것 같아요. 네, 우와. 어머, 도로로 나가나 봐. 어떡해. 마차와 함께 달리다 보면 살랑거리는 바람에 근심 걱정이 모두 날아가는데요. 그림 같은 풍경까지 눈앞에 펼쳐집니다. 진짜 의령은 이런 곳이었나 봐요. 자연 속에서 마차를 타고 달릴 수 있는. 정말 풍경이 끝내주네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의령에 가면 꼭 들러야 하는 곳이라는데요. 바로 의령의 진짜 맛이 기다린다는 이곳. 안녕하세요. 오, 맛있는 냄새. 어디서? 아니, 제가 의령에서 제일 맛있는 거 먹으러 왔거든요. 야, 그래, 예. 어디 있어요? 어디 오면 메밀. 메밀? 예. 이게 메밀이요? 이 메밀 가루거든. 예. 미숫가루 같이 생겼다. 예, 예, 예. 먼저 질 좋은 국내산 메밀 가루와 밀가루를 황금 비율로 섞어 반죽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차지게 반죽을 해줘야 쫄깃한 맛이 살아난다고 하네요. 다음은 메밀 면발의 탱글함을 더하기 위해 뜨거운 물에서 살짝 데쳐주는데요. 건져올린 면발에서 윤기가 좌르르 흐릅니다. 여기에 비법 양념장을 올려주고요.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일품인 배와 오이, 그리고 소고기 장조림 고명을 올려준 뒤 진한 맛을 자랑하는 육수까지 넣어주면 3대째 손맛을 이온 별미 의령소바 완성! 우리 의령소바 한번 먹어보이소. 아니 아버님이랑 같이 만들었는데 어머님이 나오시네요. 예, 아저씨는 주방 담당, 저는 홀 담당입니다. 아, 나뉘어져 있어요? 진짜 맛있겠다. 우와, 오, 진짜 푸짐하네요. 우와. 의령의 명물로 손꼽히는 의령소바 맛은 어떨지 정말 시원하게 쭉쭉 들어가더라고요. 와, 국물이 간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삼삼한데 이 장조림이 간을 딱 잡아주고. 메밀은 예, 이게 참 여름 음식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요. 살이 안 쪄요? 예, 살이 안 쪄고 고소하고 그래, 맛있어. 저 맨날 먹으러 올 거예요, 살 찌는지 안 찌는지. 예,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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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오늘은 의령에서 시원한 의령소바도 먹고요. 또 숲에서 힐링 체험도 하고 승마 체험까지 알차게 즐겨봤습니다. 여러분들 의령으로 놀러오세요. 바쁜 일상에 지쳐 힐링이 필요하다면 바로 지금 의령으로 떠나보세요. 언제 가더라도 한결같은 자연과 정겨움, 손맛까지 건강한 활력을 준 반짝반짝 빛나는 여행이었습니다. 네, 경상남도 의령으로 떠나본 여행. 정말 말 그대로 자연과 그리고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힐링 여행이었습니다. 자,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일곱 빛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칠남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